근데 원래 이게 뮤탈에 털리면 사실 좀 짜증나거든요? 뮤탈 쇼브? 뮤탈 쇼브에 털리면 진짜 테란이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그건데 이거 한번 3단 쇼브 가보겠습니다. 3단 저글링 한번 들어가고 뮤탈 한번 들어가고 뮤탈 저글링으로 들어가는 요 연계되는 요 이어지는 쇼브인데 그 3단 쇼브 과연 상대방이 막아낼 수 있을지 거의 2단에서 끝나거나 1단에서 끝날 거예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은 히드론으로 가겠습니다. 역시 히드론이죠. 시작은 마다 가주시고요. 자, 바로 히드론. 아, 자. 한 마리 잡고 시작하기. 이거 두 마리 잡히면은 극찬 나올 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마리 한번 잡아볼까요? 아. 가스 트릭하고 한번 취소하고. 아포? 이분 약간 느낌이 있는데? 이분 약간 느낌이 있어. 난 퍼드 캐슴 극찬을 받는 법을 자 이제 2차 러시 갑니다. 2차 쇼브 갑니다. 2차 쇼브 가요. 바로 스파이어랑 가스를 지어줍니다. 드론 한 발 찍어주시고 자 벙커 느려 이거 벙커 느려 자 일단 저글링에 마린 다 죽죠. 좀 약간 이게 짜증이 날만하죠 상대방 이러면은. 자 살짝 센카 주시고요.